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요 초대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뭐 어려움을 겪는 분야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영화 산업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영화는 극장에서 모여서 봐야 재미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골라보는 재미에 빠지셔서 극장을 떠난 영화 관객들이 아직 극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배우 구경하는 재미는 큰 화면으로 봐야 그쵸?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대형 스크린에 네. 내가 좋아하는 배우 얼굴 보면서 빠바바방 사운드 크게 듣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오늘 저희가 배우 구경하는 재미를 그러니까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어디 밖에 계신 분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빨리 아침마당 TV 앞으로 오라고 하시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배우 두 분을 모실 텐데요. 정말 베테랑 배우와 또 이제는 액션 베테랑으로 거듭나는 또 배우 한 분을 또 모시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티벗의 응원 메시지 확실하게 기다리겠습니다. 10분 선정해서 살림에 필요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돌발 퀴즈, 다른 화요일보다 문제 수준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곧 당첨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예. 네, 5분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었어요. 자, 이제 줄이고 바로 오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와 정혜인 씨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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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악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지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키도 크시고 맞아요. 리얼들이 좋으시네요. 나 배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야겠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아니 우리 또 방청의 어머님들이 네. 나 이렇게 환호성을 네. 환영하는 모습은 처음 봬요. 아니 지금 저희 어머니 한 분은 어머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꽃받침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네요. 네. 어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네. 좀 직접 드리시면 어떨까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2로 다시 돌아온 황정민입니다. 자, 정혜인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테랑 2에서 막내 형사로 새롭게 합류한 예,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네. 아니 지금 저희 박수랑 너무 달라서 아니 근데 나는 이게 현실 같지가 않은 게 이게 왠지 모르게 베테랑 3의 형사들의 어떤 정의로움을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러네요. 얘기하려고 하는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저희가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장면을 몇 번 촬영한 적이 예. 있거든요. 마치 그 느낌처럼 그렇죠. 네. 이번에 연쇄살인범을 검거하는 대앞장선 서도철 형사를 모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분위기 어때요? 나오시니까. 사실 이런 시간에 생방송을 할 기회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에요. 황정민 씨가 처음이에요. 소감을 좀 들어. 네네. 아니 뭐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저희 아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예, 마음이 약간 좀 뿌듯합니다. 네. 사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혜인님도. 저도 지금 좀 얼떨떨하고요. 약간 꿈 같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꿈 같은데요. 사실 15년 전 리차드 기어 출연 이후에 당대 최고의 배우가 나온 오늘입니다. 와. 2024년 9월 24일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기록된 네. 날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침마당에 대해서는 뭐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예, 예, 너무 잘 알고 있죠. 야,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이런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한다니까 제가 꿈인데 아 영화도 보고 진짜 저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는 그냥 제대로 좀 어떤 영화인지 좀 살짝 소개를 해주세요. 아무튼 제 영화 소개하기가 제일 어렵고 창피하기도 한데 네, 아침마당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2015년도에 베테랑 1이 나왔었죠. 근데 그게 속편으로 베테랑 2고요. 강력범죄수사대에 이제 속해 있는 베테랑 형사 소도철이 새로운 신참 형사 박선우라는 신참 형사와 함께 연쇄 살인범을 쫓는 액션 범죄 수사극. 야, 아주 요점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네.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또 후배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일단 액션 범죄 액션 수사물이면서 또 액션이 잘 담겨 있는 류승관 감독님만의 그 전매 특허인 네, 그게 잘 담겨 있는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극장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인 씨의 액션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다. 예. 기대가 맨날 됩니다. 맨날 누나만 따라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네. 뭐 액션 연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베테랑이 9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베테랑 다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1편 때가 이제 워낙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내심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제작진들한테 이건 2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제가 이제 불을 지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9년 만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저한테는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시리즈물이 있는 영화가 있다라는 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드물잖아요. 네, 필모에서. 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아, 황정민 씨도 시리즈물 주인공은 처음이신 거예요? 그 말씀해 주셨지만 관객들도 그 저희 저만 해도 베테랑 원을 세 번인가 네 번을 봤어요. 네. 그렇죠. 너무 왜 재밌어서 그 다음 편을 또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저부터가 너무 기대가 되고 아이고. 많은 분들이 드디어 나왔구나 그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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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베테랑 하면 액션이 너무나 맞아. 액션씬이 큰 볼거리잖아요. 근데 네, 네. 보면서 저희는 즐겁지만. 촬영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 막 다치시진 않을까. 네. 이번에도 액션이 너무나 화려하더라고요. 아니 이번 영화의 액션은 다른 영화의 네. 액션과 결이 좀 다르던데요. 네, 그러니까 결이 완전 틀리죠. 근데 액션 하면 또 우리 전문 액션 배우가 있어서 야, 액션의 담당, 액션 담당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액션을 많이 찍었어요. 뭐 남산에서도 찍고 비 오는 날 겨울 한겨울에도 찍고 터널에서도 많이 찍었는데 또 감독님께서 되게 그 액션에 대한 콘티도 너무 잘 짜여져 있고 약간 안무처럼 서로가 다 믿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액션 전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네요. 사실 정혜인 배우는 베테랑 1을 극장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저는 완전히 신인 때 극장에서 보고서 너무 재밌게 봐서 저도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2에 합류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땠을까? 그냥 처음에는 기뻤죠. 너무 기뻤고 근데 이제 그 뒤늦게 밀려오는 부담감. 예. 네. 사실 그 당시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예. 워낙 센세이션한 작품이었고 그럼요. 9년 만에 돌아왔고 제가 이번에 2를 보고 1을 찾아서 다시 봤어요. 1 예. 계속 봤어요. 근데 예. 황정민 배우가 9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뭐 엊그제 나온 전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자님이 더 변한 게 없으신 거예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이게 또 대배우의 센스네요. 예. 얼마나 관리를 하시면 그니까요. 네. 관리를 정말 엄청나게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함께 작품을 하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구나. 사실 작품이 있긴 한데요. 그렇죠. 호흡을 같이 맞춘 적은 없었고 서울의 봄 때 맞아요, 맞아요. 같이 나오셨잖아요. 하지만 그러잖아요. 같은 장면에 출연하신 예. 건 아니었죠. 만날 수가 없는 그 진영이라. 네. 그러네요. 아. 그러면 일단, 황정민 배우가 이번에 경험한 정혜인 배우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혜인 씨야 워낙에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황정민 씨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니 뭐 어르신들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워낙에 이제 좋은 친구인데 이번에 작업을 같이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사람이
달라요. 바르다. 그냥 어르신들 말이야. 야, 참 쟤 바르다.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보면 발라요. 그냥 바른 아이예요. 바른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칭찬이 없네요. 바른 배우. 야, 이런 칭찬 듣는 후배는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너무 감사하죠. 사실 선배님 이런 칭찬 예. 해주시면 그리고 저도 약간 그 칭찬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아 민망하시구나. 칭찬 알러지. 네. 아 그러면은 혜인 씨에게 황정민 선배 어떤 선배님이세요? 너무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선배님도 칭찬 알러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하면 아유 야 됐어 뭐 항상 이러시는데 현장에서 후배들 잘 이끌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또 이게 좀 편안하게 부담 없게 연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기를 만들어 주세요. 아~ 네. 사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는 잘 알겠지만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서먹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서먹함을 해소하는 뭐 그런 절차 뭐 나만의 방법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서먹 첫 제가 기억하는 건 첫 촬영 끝나고 이제 저도 새롭게 합류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계셔서 기존 형 사진들은 같이 형사팀이 네.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고 혜인아 오늘 뭐 소주 한잔 할까 그래가지고 바로 혜인아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근데 끝나고 이제 국밥집에서 술 사주셨어요 국밥집에서 그럼 소주겠네요 네 그때 기억이 되게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좀 편해졌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아~ 그 장면이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네요. 오~ 그럼 주로 후배들한테 그런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거나 뭐 어떤 시간을 가지시는지. 아 어쨌든 그런 자리가 저희한테 팀한테 되게 좋은 자리이긴 해요. 물론 뭐 국밥이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작품 얘기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거의 작품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나도 내 역할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힘들더라라고 해서 언니 그러니까 그냥 배우 대 배우로서의 어떤 형 동생이 아니라 네, 배우 대 배우로서의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배우 대 배우. 네. 야. 한동안 술 끊으셨단 소문이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네. 뭐 그 얘기는 있는데 저 그냥 밖에서는 뭐 먹지 않고요.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안에서 이제 아내랑만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습관이네요. 네, 그래서 예. 혈액 순환에 좋을 만큼.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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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지 아주 피부가 맑으세요. 아, 아침에도 지금 괜찮습니다. 네, 네. 분장의 도움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약간 칭찬 알러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불편하셨어요? 상당히 하셨어요. 자, 저희가 칭찬은 좀 네. 자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편과 2편이 이렇게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 범인을 잡는 건 똑같은데요. 그 범인이 연쇄 살인범이다 보니 조금 다크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이나 다른 신문 뭐 인터뷰할 때 말씀드린 게 1편이 밀크 초콜릿이었으면 2편은 다크 초콜릿이다. 아~ 네. 그러니까 달콤함은 그대로 가진 거 하고 있는데 그 약간의 그 느낌들이 네네네. 네네. 게다가 사회적 메시지까지 직접적으로 막 건드리시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을 현장에서 보고라니까 아, 이 문제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할 거리도 네. 던지고 그 정혜인 배우는 극장에서 보던 1편과 직접 몸으로 뛴 2편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던가요? 예, 일단 극장에서 볼 때는 편안하게 봤죠. 시원했는데. 그래서 그 형사분들이 그 팀원분들이 원년 팀들 있잖아요. 이 정도로 고생을 하시면서 액션을 찍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는 몸소 체험을 하면서 진짜 원때도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그러면 그 중에 생각나는 가장 고생스러웠던 장면이나 저는 2를 해 보고 느낀 게 원때도 아 저 명동 장면 어떻게 찍었지 저거? 아 액션 그 밖에서 네네네. 길거리에서 하던 장면? 너무 그 스케일 크고 일단 그쵸. 와 아주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계단 액션이요. 아 이번 2에서 막 구르고 막 이거 몸은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네 멀쩡했습니다. 멀쩡해요? 네. 야 안전하게 찍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액션 찍다 보면은 그냥 뭐 타박상이나 생체기 이런 거는 다 있을 수 있는데
큰 부상은 없었고 다행히 또 감독님께서 정해준 콘티대로 딱 약속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재미있게 찍었어요. 게다가 심지어 물속에서 수중 액션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네네. 오, 그것도 쉽지 예.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그 1월 달에 예? 1월에 네, 그 겨울 1월에 제일 네. 추울 때네. 그래서 액션을 떠나서 너무 추워서요. 예. 네. 이게 움직여지던가요? 저 예. 구질 것 같은데. 막 옷이 왜 얼면 바짝바짝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계속 이제 그래서 그나마 이제 거기에 우리가 쫓는 범인이 우리 그 민강훈 네, 역할로 아, 네, 네. 안보현 배우. 네, 안보현 배우가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보현이 이제 범인이라고 이제 범인인데 우리가 이제 다섯 명이 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찍을 때는 이제 찍고 나서 저는 날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잠깐이나마 안보현 그 친구는 다섯 네. 명을 다 맞이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추운데 밖에 있었어요. 안보현 그러니까, 씨가 추위는 제일 고생하신 거구나. 네네. 그래서 고생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미안한 감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보현 씨가 봤으면 자기네들은 좀 쉴 거 다 쉬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네. 보현이한테 예. 후배 배우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찍는 네. 그 촬영 신들이 우리 사실 관람객들은 볼 때는 몇 분이지만 네네. 사실 그거를 하루 어떨 때는 많게는 막 이틀 3일 찍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만 일주일 찍었죠. 일주일. 제일 추울 때. 어머. 아유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해서 찍으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진짜 좀 보람이랄까 그런 게 이게 베테랑 2가 세계 최초로 칸에서 상영이 된 거잖아요. 네, 비경제 부문 초청 받아 온데 칸에 입성하지. 그러니까요. 네. 이게 표정이 탁 달라지시는데. 아,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 예, 저는 두 번째라 뭐 조금. 그렇구나, 난 해봤어. 죄송합니다. 두 번도 가니까. 농담이고요. 아, 너무 행복하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저희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져요. 네, 네, 행복하고. 왠지 뭔가 이렇게 약간 국위선양한 듯한 느낌도 없지 예, 않아 예. 있어요. 네. 맞아요, 올림픽 맞아요. 국가대표 이상이죠. 네, 뭐 사실 네. 그 느낌 저도 받았고 이게 우리나라 작품으로 우리나라 배우들이 이제 딱 가니까 거기는 이제 외국 감독님이랑 그렇죠. 뭐 배우들이 다 오시는 자리다 보니까 딱 선배님 말씀하신 느낌이었어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느낌. 아, 여기 뭔가 태극마크는 없지만 네, 태극마크 같은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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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한류의 선봉에 서 계신군요 사실. 오~ 네. 아유 아직도 두 분하고 방송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네. 네. 저희가 영화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인생을 좀 들여다봐야죠. 네. 이 시간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황정민 배우님 그리고 정혜윤 배우님의 닮은 듯 다른 연기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우리 황정민 배우님 이 첫 연기 시작이 피터팬을 보고 연극에 푹 빠진 소년 시절이 그 시작이었다고요. 저게 청소년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중학교 때 저희 뭐 연극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아이였는데 그 왜 특별활동 우리 저희 때만 해도 네, 특별활동 네. 시간 있었어요. 단체 관람하고 네. 그래서 근데 뮤지컬 피터팬을 단체 관람을 이제 하러 갔었는데 학교에서 그때 윤복희 선생님이 아~ 예, 예. 예, 피터팬 역할을 하셨는데 그 학교는 비싼 작품 네. 보러 갔나 보다. 아, 네. 좋은 데인가.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까만 객석에서 앉아서 있는데 그 메인막이 이렇게 네. 올라오면. 아. 불이 이렇게 무대에 불이 싹 들어 조명이 들어오면서 그 배우의 발들이 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그게 너무 너무 신기하고 그 장면이 네네 그 궁금하고 되게 약간 판타스틱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저기에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일까? 어떻게 해야 나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미 배우를 아니요 배우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네. 어떤 에너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이란 무대란 뭘까 그 자체를 궁금해하셨구나. 그러면은 연기를 언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개원 예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럼 바로 꿈을 실행하시는
아,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조금 하는 편이긴 했었었나 봐요. 어릴 때. 그래도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그러게. 아니었죠. 당연히. 아니에요. 바로 아니에요. 네, 저희만 해도 학력고사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학력고사가 아니라 연합고사. 연합고사.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치르고 나서 이제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배정 받으려고 오.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 학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시험을 제가 치게 되죠. 아, 실기 시험도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어머나. 지금 그럼 네, 중3이 시작이,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아무도 그렇게 시작이 거예요? 된 거죠. 와. 뭐 인생에 대한 정면 돌파가 네, 이미 청소년기에 일어나고 와. 있었군요. 와. 결국 그러고 이런 대배우가 탄생합니다. 청년 덕분에 네. 우리가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혜은 배우님의 그 시작은 어떠했을까 봤더니요. 수능 직후. 길거리 캐스팅으로 이 수험생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 일단 수능 시험을 봤어요. 네. 그리고 봤죠. 친구들하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네. 누가 다가왔군요. 어디 길거리였어요 거기는? 네. 그때가 이제 코엑스에 영화 보러 갔다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티켓을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예. 이게 명함 주면은 뭐 가수 할래 배우 할래 여러 가지가 예. 제의가 있잖아요. 혹시 연기 해볼 생각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예 뜻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받고 왔어요. 쫄래쫄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나 이런 거 받았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한 번도 배우의 꿈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일반 그냥 또래들처럼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그런 길이었는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능 끝나고 그 시기에 그 명함을 받은 게 네. 그럼 명함 받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하고 연극영화과 예, 대학교에 실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다 주변 동기들이. 그래서 와 이거는 그 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되게 힘들어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때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흔쾌히 또 허락을 아니죠. 이 집도 아니에요. 아. 아마 그 요즘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오히려 부모님이 더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네. 것 같긴 한데 저는 완전 청천벽력이었어요. 부모님한테는. 그러면은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원서 내려고 해요 했을 때 첫 마디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었구나. 네. 어머니는 그래도 조금 열려 계셔서 이제 저랑 얘기를 좀 했는데 아버지가 워낙에 그 강경하셔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쵸. 사실 뭐 졌다만 하더라도 그 연기자라는 그 직업이 일단 이렇게 좀 불확실한 직업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 뭐 말씀하신 대로 평범하게 자라왔다고 하면 그만큼 말을 잘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부모님으로서는 네. 하지만 이런 대배우가 됐습니다. 자꾸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이제 지원군이 되신 거지. 응원을 해주시고.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우리 아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배우가 될 줄 알면 왜 반대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그룹을 이렇게 계속 가지시네요. 아이고 저희가 과도한 칭찬을 자제하기로 했는데. 자제를 하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가장 더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 가족이고 부모님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황정민 배우님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아, 연극으로 입지를 다지던 무명 배우 시절도 거치셨죠. 연극 무대에서 시간을 좀 꽤 보내셨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영화는 나이 서른에 첫 이제 영화를 시작했고. 아 30대에. 네네. 그래 그리고 그 전에는 계속 연극으로 계속 했었었죠. 연극 하실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른바 뭐 연극 배우에 대한 사명감 뭐 이런 걸로 네, 사명감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이 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술가의 삶이 광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고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심들이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도 화제가 됐던 학전 시절을 경험하셨고 그 주역이시니까 이 연극에 대한 왠지 짠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뭐 그래도 행복했던 건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너무 행복했었었죠. 네. 지금도 그래서 이 연극 무대는 한 번씩 영화를 찍더라도 연극 무대에 계속 나오시고. 네, 그 그냥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냥 제 소견으로는 그냥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감독한테 시달림 받다가 연극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는 편이긴 합니다. 아, 나의 뭔가 탈출구. 네네네. 얼마 전에 맥베스 하셨을 때도 네. 그 외소증 배우 김범진 배우가 출연해서 우리 황정민 선배 칭찬 자랑을 얼마나 하셨어요. 아이고. 봤습니다 그. 아 그러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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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민망해하신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연극 무대 하시다가 영화는 30대 데뷔 작품이 뭐였죠? 아 그러니까 또 데뷔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90년도에 장군의 아들 1편에. 아, 네, 아 장군의 네. 아들에 나오셨어요? 네, 네, 1편에 제가 나오셨었구나. 네 그때 당시에 그. 되게 크게 그 오디션을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 장군의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장군의 아들에 나왔던 모든 배우들이 다 오디션에 그쵸, 합격한 배우들이에요. 작은 역할도. 네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때 뭐 신현준 형님이랑 김승우 형님 다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체로 해서 뭐 공부도 하고 영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고 막 하다가 임권택 감독님께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미간 지배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됐어요. 우미간의 지배인.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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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그 다음 작품으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디션 이제 아무튼 그 우미간 지배인 역할을 내가 썩 잘하진 못했어요. 그 너무 창피해서 아, 스스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연극을 하면서 내 스스로 좀 다져야겠다, 내공을 쌓아야겠다 해서 하고 오디션을 열심히 보러 다니 서른 즈음에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 임순례 감독님의 그러면서 이제 네, 본격적인 영화 배우가 그 영화가 아주 신선했었어요. 사실 그 서울예대 같은 학번들이 거의 전설의 학번으로 불리시잖아요. 네네 90학번 워낙 네. 많은 네네 유명인들을 동 신동엽 씨, 안재욱 씨, 뭐 임원희 씨 뭐 많죠. 아, 네. 야. 그러면 사실 다른 동기들은 좀 앞서 나가고 있었고. 그렇죠. 좀 빨리 네네네. 데뷔해서. 네. 황정민 배우는 상대적으로 출발이 조금 늦었다고 네네네. 보여지는데 그때 심정은 괜찮으셨어요? 부러웠죠. 솔직하시네요. 솔직한 거예요. 어. 네, 부러웠어요. 근데 그 부러움이 결국은 지금의 황정민 배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남부럽지 않은 대배우 같아요.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이 대배우가 입에 붙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네. 게 그 부러움인데 그렇죠. 지금 한 발이 아닌 정말 수걸음 이렇게 앞서 나가고 또 계십니다. 자 그러면. 길거리 캐스팅 이후에 우리 정혜윤 배우님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 했더니 26살에 데뷔를 하셨어요. 데뷔가 늦었어요. 네. 네. 뭐 늦게 하려고 늦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대학교 가고 1학년 맞춰 군대 이제 가고 전역하고 졸업하고 회사를 찾다가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데뷔하다 보니까 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 또래의 친구들만 봐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저쯤이더라고요. 일반 회사를 쌓으려면 네. 그런데 연예계 쪽은 조금 빠른 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교 예. 생활하면서도 많이 시작도 하고 그렇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학교에만 집중하자. 왜냐면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수순을 밟아 오신 예.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이런 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도 뭐 근본도 아예 없던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여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학교에서 열심히 하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기초를 오히려 탄탄하게 네. 다지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뷔가 영화? 연극? 어떤 건가요? 제가 작품으로 데뷔한 게 그 백년의 신부라고요. 아, 아이돌 역할로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모라는 영화로 또 영화에 처음을 했었고 네. 사극 액션 영화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액션으로 뮤직비디오도 네, 맞아요. 좀 하셨죠. 그게 이제 그건 13년도에 뮤직비디오에 처음으로 얼굴을 이제 비쳤죠. 이거 뮤직비디오가 진정한 네. 데뷔라고. 그럼 10년 넘고 11년 정도 되신 네, 거네요. 네, 이제 공식 맞습니다. 데뷔는. 근데 11년 만에 이렇게 대배우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꽃을 피우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황정민 배우님의 이야기. 맞아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연기하는. 맞아.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배우십니다. 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 네. 근데 진짜 황정민 씨. 아니야. 머리도 하지만 가슴도. 제가 네. 머리가 없어서요. 이게 아유 저게 오해. 네. 관객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머리 숱이 없다라면. 농담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정말 우리. 아 근데 관객 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황정민 씨 보면은. 아 저거는 황정민 씨가 아니라 그냥 저 배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연기. 네네.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저의 영화를 봤을 때 황정민이 떠오르지 않고 그 인물이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늘 근데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저 역할을 황정민 말고 또 누가 하지? 하고 했을 때 황정민밖에 없어라는 것도 제 나름대로 신념이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아, 사실 영화에 몰입하시느라 드라마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몇 해 전에 허쉬라는 열혈 기자 역할을 했던 드라마 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드라마 보면서 우리도 저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엔 저 그런 선배 없잖아요. 저 그런 선배가 되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슴을 맞아. 네, 보여주는 연기. 근데 이런 그러면은 가슴으로 연기하는 배우 황정민 씨가 이렇게 대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좀 고르는 좀 노하우랄까 이 네. 픽하는 이런 게 느낌이 오시나요? 나름 기준이 있을 것 같아. 네. 시나리오를 고르는 선택하는 기준이요. 분명한 건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 막 주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처럼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남한테 선물할 수 그러니까 책 선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을 선물해도 이 책은 누구나 읽어도 재밌을 것 같을 거야라는 그런 책을 고릅니다. 네. 그럼 베테랑 2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아 그럼요. 당연한. 네. 그럼 지금 생각하시기에 베테랑 3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아 제가 저도 관객으로 생각했어요. 네. 초반에 시리즈물을 갖는 건 배우에서 되게 큰 영광이고. 2로 끝나면 안 된다. 네. 2로 끝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가 나오면 3가 뭐예요? 계속 가야지. 우리가 9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 당연히 아니죠. 네. 제가 못 띕니다. 바로 준비하자. 바로. 제가 안 됩니다. 액션이 안 있을 때 3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뛸 수 있을 때. 아, 네네. 그렇습니다. 3에 대해서는 정혜인 배우도. 저는 달려갑니다. 정혜인 씨도 달려가고. 네. 자주 가서 10까지 가십시다.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혜인 배우님의. 네, 맞아요. 작은 역할도 정말 진심으로 연기하는 베테랑 배우님이시죠. 그렇죠. 네. 역할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좀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배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절박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절박하면 뭐든. 네, 뭐든지 그러니까 절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절박함도 있겠지만은
배역의 크고 작음에 따지지 않고 이 작품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하고 싶은 그런 게 더 작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시는지. 예, 그러니까 작품이 재밌으면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 나 출연하셨던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책 선물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도 그런 책 읽으면 재밌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받았을 때 뭐라도 하나 나도 여기 이렇게 끼고 작든 크든 그냥 뭐라도 하나 그런 느낌이죠. 다만 그렇지. 한 페이지라도 등장하고 네네네네네. 싶은 네. 대본이 재밌고 그러면은 진짜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한 7, 8년 전인가요? 김수현 작가님 작품 네. 하신 적 있잖아요. 이순재 선생님, 강부자 선생님 손자로 나왔던 그래 그런 거야인가? 네, 맞아요. 거기서 뭐 막내 아들 역할을 하셨어요. 여행 작가 꿈꾸는 역할이었는데 왠지 아들 같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 요새는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유, 이 배우 잘 되겠다. 네, 뭐 잘 되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드라마 얘기 나오니까는 요즘 진짜 장안의 화제예요. 어떻게 인기 실감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집 밖에를 잘 안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베테랑 홍보차 지방 다니고 부산 대구 무대 인사를 하면 확실히 이제 그때 조금 느끼기도 하죠. 실감은 제가 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느끼세요? 옆에서 손정민 씨? 그러니까 뭐 관객분들이 혜인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무대 인사하다가 하고 말 좀 하자 말 좀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뜨거워졌어요. 네, 지금 네, 네, 네. 이제 둘이 막 알레리 꼴레리 하대요. 지난 주말에 아주 재밌게 예. 아니 근데 진짜 이 로코라 그러잖아요. 로맨틱 코미디물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달콤한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네. 달콤한 거요. 근데 제 달콤한 걸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뒤늦게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애가 타셨을 텐데 앞으로는 많이 나오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그동안 보여줬던 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뭐 네. 이런 거랑 결이 좀 다른 거예요. 약간 멜로와 꽁냥꽁냥 네. 이게 코믹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가족 이야기도 많고 해서 이제 부모님도 되게 재밌으시고 각자의 부모님의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른들 얘기도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라다 보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멜로물 할 때와 액션물 할 때 임하는 태도, 뭐 자세 이런 게 좀 달라요? 작품을 임하는 태도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뭐에 더 중점을 두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액션에 준던가. 더욱이 황정민 배우도 또 멜로물을 가끔 하시니까. 네. 아 저는 황정민 씨 멜로물이 사실 가뭄에 콩난 듯. 아니 근데 저 너무 좋아해요. 네. 아니 은근히 팬이 많아요. 저는 남자가 사랑할 때 그 너무 좋아했어요. 예. 너무 절절하죠 그건. 또 민망해 하신다. 어떠세요? 작품 하나 들어가면 막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작품에만 몰입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른바 멀티 잘 안 되는. 네, 네. 그냥 그 작품 배역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야지 좀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그 순간에 다른 거를 자꾸 뭐를 가져오질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필모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작품이니까 다시는 못하니까 제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촬영 기간 뭐 4, 5개월 기간은 아예 그 인물로 살려고 노력을 그럼 하죠. 그럼 그 기간에는 내가 서도철인지 황정민인지 모를 정도로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로서는 굉장히 좋겠지만은 가족들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 딱히 뭐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가족들은요 일단 예민하니까 건들질 않아요. 아니까. 네, 저는 사실 우리 황정민 배우가 사실 그 서울의 봄에서 맡았던 그 역할이 저는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거. 맨 처음 과연 잘할까 했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너무 잘하고 그쵸. 너무 에너지 있고 몰입감을 확 주니까 이럴 때 내가 보니까 진짜.
주변 배우들과도 좀 단절하면서 그 역할에 네. 몰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이제 작품인들 안 어울리시게 이광기 씨도 이제 몰입하셔야 될 때가 네. 있습니다. 몰입할 때가 됐죠. 몰입할 때가 됐죠. 바로 이제 오늘의 돌발 퀴즈가 또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 대배우 두 분을 모시고 이제 퀴즈를 내는데 이번 퀴즈가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맞힐 수 있는 퀴즈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천만 관객 영화 중 배우 황정민이 출연하지 않은 영화는 무엇일까요? 출연하지 않은 영화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베테랑. 자, 2번 국제시장. 3번 극한직업. 4번 서울의 봄입니다. 어렵다. 이게 약간 아리송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내가 이번에 영화 보면서 느낀 건 배우가 극한 직업이구나 생각했어. 맞아. 그거 약간 더 아니 이거 질문하는 거야. 나 MC 본연의 질문을 진짜 극한 직업. 동의하세요? 3번. 자, 아무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티버 퀴즈 참가 ARS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 사실 네. 천만 되는 작품을 세 편이나 했다는 건 저로서는 정말. 아이고. 네. 그렇죠. 네,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냥 우리 다음에 뭐 할까 고민하면 황정민 선배 한 거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배우가 극한직업이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그럼요. 네. 뭐 현장에서는 정말 다들 치열하게 고군분투하시죠. 근데 그만큼 또 작품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직업이어서 극한직업이만큼 또 반면에 또 행복하고 감사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마무리까지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말씀은 또 이렇게 잘하네요. 그래요. 배우는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예. 정말 이 두 분은 멜로부터 액션까지 정말 그 작품마다 캐릭터로 사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공감하고 울고 웃게끔. 그래서 이 두 분의 장르를 넘나드는 두 분의 연기 세계 그 작품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황정민 배우님, 잊을 수 없죠. 네네. 와이키키 브라더스요. 아까 말씀 네네. 처음 해주셨어요. 이때부터 뭔가 이제 배우 황정민이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네, 어쨌든 계속 뭐 단역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조연으로 큰 역할을 대본에서 그 역할 이름이 이제 강수라는 이름인데 대본에 양이 많고 현장에 갔더니 그 의자에 뒤에 의자 뒤편에 강수 황정민이라는 의자가 놓여져 있는 거를 했던 배우 의자를 받아본 네, 영화군요. 그 입성의 기쁨이 크군요. 한 번도 안 앉았어요. 못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물로 받아서 아직도 이제 집에다가 잘 가지고 있죠. 사실 그 그래요. 네. 그 정도. 사실 그 작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명 밴드 클럽을 전전하는 네. 무명 네. 밴드의 일상인데 그 배역의 느낌과 무명 배우의 느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너무 잘 맞긴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작업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러머로서의 그다음에 우직함을 담고 보여줄까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그러니까 강수라는 인물을 가지고 일기를 썼었어요. 매일매일. 네. 야 진짜 저렇게 집중을 하시는구나. 강수의 느낌으로. 네, 나는 강수니까 그날 왜 조금이라도 일기를 쓰고 계속. 정민이의 썼죠. 일기가 아니라 강수의 일기. 네.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우리는 아침마당 일기를 써야 되겠네요. 아니요. 오늘은 황정민 배우. 오늘 내가 좀 그렇게 일기 썼던 것들도 임순대 감독님이 다 알고 계셨겠네요. 아, 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였고 그 전에 이제 그 역할을 맡기 위해 그러니까 저 시켜주세요. 나는 이렇게 인물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인물 분석한 거를 제가 이제 손으로 써서 오디션 때 네 드렸죠.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임순예 감독이 발견한 황정민 배우의 매력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감독님께서 이제 그 다른 인터뷰에 그 정제되지 않은 그 원석 같다
깎여지지 않은 원석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덜 깎여진 원석이지 않을까. 보석이 되셨지만 원석의 마음을 잃지 그렇죠. 않은 보석이 아닐까. 근데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 원석 같아서 그 매력이 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외모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신. 다행인 건 고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똑같으시잖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또 하나가 진정성 있는 맞아. 그 마음이. 강수의 이름으로 일기를 썼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우리 정인 배우님의 맞아요. 밥잘 사주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야, 이때 진짜 정혜인 신드롬이었어요. 맞아요. 거기 손예진 배우와의 호흡이 기가 막혔어요. 저게 벌써 2018년이네. 6년 됐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같은데요. 네, 시간이 진짜 빠르네. 저 작품이 본격적인 첫 주연 뭐 이렇게 봐도 돼요. 맞아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제대로 첫 주연을 했던 작품이죠. 근데 상대 배우가 또 손예진 선배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조연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아서 한다는 게 아,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데 이제 파트너도 완전 스타의 이제 선배님 그쵸.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그때는 뭐 어려웠는데 또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놀았다라는 표현으로. 그거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근데 정말 그래서 잘 될 수 있었구나. 찰떡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배우가 그냥 딱 그 역할로 보이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배우 인생에서 그 작품 전과 그 작품 후로 나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대중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계기가 저 작품이니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감사하다 진짜. 맞아요. 좋네. 모두 온 국민의 동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작품 중에 또 하나 골라봤습니다. 예.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아, 잊을 수 없죠. 황정희 씨. 아, 이 사실 작품도 작품이지만 예. 수상 소감으로. 그죠. 네. 이게 맞아. 그 유명한 네. 밥상 수상이. 네. 밥상 상정민입니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혔을 텐데 이 말이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리라고는 또 상상 못하셨어요. 아, 전혀 못했죠. 네. 진정성이 느껴지는 또 스태프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진짜 그 이 멘트는 준비를 안 하셨던 멘트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상을 받을 거라고는 아예 뭐 상상도 못했고 네 그때 같이 노미네이트 됐던 배우들이 정말 훌륭한 배우들 선배님들이었고 막 그래서 근데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진짜 깜깜했어요. 깜깜했어요. 아까 깜깜하다고 그래야 되나 하얘진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아무튼 올라갔는데 어쨌든 수상 소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밥상의 문장은 저희도 공감하는 그쵸? 거잖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제작진들이 잘 차려주신 밥상에 아이고. 진짜 숟가락 하나 그쵸? 얹고 마지막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뿐인데 이 두 분이 나와서 우리와 대화를 할 줄까? 저희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사실 그 이제 너는 내 운명이 전도연 씨와의 이른바 멜로잖아요. 아니 멜로로 수상을 받으신 거예요. 멜로로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석중이라는 인물이었고요.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작품이긴 해요. 네, 그 작품으로 나무 주연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왜냐면 그 전에는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그때까지만 그때 전에도 오디션을 보고 왜냐면은 어쨌든 배우가 그 역할을 맡으려면 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확인 절차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영화를 했을 때 이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분에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배우로서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거니까. 저 좀 써주세요. 이 역할은 나밖에 못 합니다라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작품 이후로는 오디션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반열에 올라서. 이게 또 이걸로 앞뒤로 나뉘는구나. 만약에 다음 작품이 들어왔는데 두 작품이 들어왔다. 네. 둘 다 스토리도 재밌다. 네. 상대방도 마음에 든다. 네. 다 하고 싶은데 하나는 액션이고 하나는 멜로다. 네.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바로 다음에. 저는 멜로를 선택합니다. 멜로. 오. 요. 아, 전 진짜 멜로 좋아해요. 기대할게요. 자, 다음 또 정혜인 배우님의 작품 어떤 작품인가 하면요. 바로 DP요. 그래요. 네. 일종의 연기 변신처럼 진짜 느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정혜인 씨가 이런 네. 연기를 한다고 해서. 네, 아 근데 참 그 작품 만난 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하고 나서 이제 선배님처럼 딱 오디션을 안 보고 아,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작품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던 예. 것 중에 하나였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원래는 계속 치열하게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이러다가 거기 구교환 배우와의 호흡이 묘하게 네. 어우러지더라고요. 브로맨스가 있었죠. 네. 되게 형이 그 연기 스타일이 예측되지 않은 어디로 연기를, 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열심히 이게 포수 거긴 투수 느낌으로 해서 열심히 받았고 다시 저 던져주고. 네, 재밌었어요 진짜. 자 다음 작품 똑같이 두 작품이 들어왔다. 네. 멜로와 액션이다. 어느 야, 작품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지? 아, 고민 좀 한다. 네. 저는 그 뭐 액션 하겠습니다. 오, 액션 배우 정혜인. 이유를 여쭤봐도 돼요? 조금 더 이제 잘 움직일 수 있어, 뛰어다닐 수 있을 때. 아 뛰어다닐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놔야지. 네, 아닙니다. 뛸 수 있을 때 많이 뛰어야죠. 네. 자 황정민 배우 뛸 수 있을 때 베테랑 3 나와야 합니다. 네. 네. 5, 5까지. 예. 자, 한 작품 더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은요. 짜잔. 아, 두 분이 함께하셨던 서울의 봄입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이광기 씨가 아까도 진짜 찰떡 같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분장을 하신 거죠? 네, 아, 설마 대머리를 대머리는 아니,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목구비도 약간 네, 패기도 조금 느낌. 다른 것 같아서 네, 코평수를 넓혔어요. 아, 그런 분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코 끝만, 코 봉오리만 예. 이렇게 해서 살을 붙여서 아, 이렇게 내보면 네, 코 평수를 넓혔죠. 그렇죠. 제가 알던 황정민 네. 배우 얼굴이랑 좀 달랐어서 네, 네, 네. 아. 콧망울이 조금 커요, 그래서 아. 네. 사실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네, 많이 부담스러워. 그랬을 것 같아요. 특정한 그렇죠. 정치인의 역할을 맡는다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제일 걸렸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걸렸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연기를 잘 해서 아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네. 하자 스스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에. 이렇게까지 큰 반응이 오리라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영화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크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목이에요. 목이. 저도 모르게 그만. 야, 여기서 액션으로 팔이, 액션 배우 정혜인 씨가 팔이를 잡네. 집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당 넘어지는데요. 네, 네, 네. 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작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손익분기점만 넘기면 BP라 그러는데 그만 넘기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특히 네. 젊은 관객분들이 여러 번 보시고. 보시면서 이제 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너무 예, 고마웠다. 솔직히 공부하는 게 보면 이제 좀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현대사는 조금 빼놓고 그쵸, 가는 게 있으니까 소홀하게 되죠. 네네네. 예. 큰 의미가 있었죠. 더욱이 정혜인 배우의 특별 출연 예. 맞아. 소령 역할도 아주 의미 있는. 오. 네, 그쵸. 제가 맡았던 그 참군인이었던 그 이제. 김호랑 네, 실존 인물에 네. 대해서 할 때도 저도 아무래도 좀 다른 때보다는 임하는 자세가 좀 많이 더 어깨가 무거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실존 인물이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군인이시다 보니까
근데 작품 들어갈 때부터 김성수 감독님께서 되게 저를 좋게 봐주시고 또 시간을 할애해서 애정을 쏟아주셨어요. 그게 되게 느껴졌었고 그 DP도 너무 잘 봤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연장선. 극장에서 보는데 다들 엄숙하게 보고 있다가 정혜인 배우가 나오니까 갑자기 탄성이 와. 그렇죠, 맞아요. 느끼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끝났다 했어요. 아니 생각도 못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정혜인이 나와.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 자, 아침마다 화요 초대석 맞습니다. 예. 영화 베테랑 2에 출연했던 우리 황정민 배우, 정혜인 배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바로 오늘 또 두 멋진 배우를 모시고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이광기의 소문만 묻네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광기의 소문만 묻네. 자, 먼저 첫 번째 소문입니다. 황정민은 부모님과 1년 동안 말을 안 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보통 남자 아이들은 부모님과 말을 잘 안 하지 않아요. 많이 안 하죠. 네,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옆에는 정혜인 씨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혜인이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왠지 친근한. 네. 친근한데. 저는 1년 동안을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예고를 갔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경상도에서 있다가 서울로 왔으니까 사투리를 계속 썼었어요. 근데 예고를 가서 이제 연극도 해야 되고 하니까 표준말을 써야 되니까 사투리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특히 경상도는 이 막 으랑 어랑 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이제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네. 그 친구들이 항상 보면 말을 반복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스스로가 말이 서툴다라고 무의식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 그래서 엄마 이거 저거 이렇게 맞아요. 반복을 해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얘기를 하면 경상도가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웃긴 게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 엄마랑은 어머니랑은 뭐 예 어머니 그러는데 아버지랑 통화하면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예, 사투리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잘 됐다 싶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네요. 네, 맞네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정혜인은 신인 시절 척추에 금이 간 걸 숨기며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부상을 숨기고?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정혜인 씨 절박함으로. 사극이었는데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엉치뼈 위에 척추뼈에 살짝 근이 갔었었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캐스팅이 바뀔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먹어가면서 그냥 참고 하다 보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으세요? 예, 작품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소문은 진실이었네요. 예. 자, 그럼 다음 소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정민은 서울의 봄을 찍을 때 자발적으로 팀을 멀리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촬영팀과 아니 촬영팀이 아니라 같은 배우들과 그러니까 반란군. 이면 반란군끼리는 잘 좀 모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반란군 네. 친구들이 저를 어려워하길 바랬어요. 반란군마저도 배역처럼. 네, 어려워하길 바랬어요. 나는 그래서 일부러 그 분들하고 아예 뭐 술자리든 늘 하고. 촬영하면 같이 술자리도 많이 그렇죠. 하고 하듯이인데 아예 정혜인 씨도 모르던 사실이에요. 저 몰랐고 저 베테랑에서 만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반란군이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배역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많이 반성합니다. 대배우 맞으십니다. 저도 연기를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정혜인은 배식가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편인데. 그럼 혹시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먹는 거 워낙 좋아해서 선배님도 얼마 전에 보셨어요. 이렇게 무대 인사 끝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다 드셨는데 저 혼자 고기 혼자 추가해가지고. 오, 진짜요? 먹고 이제 그 옆에서 다시 구워주셔가지고. 야. 그러니까 잘 먹는 거는 충분히 알았는데 그리고 근데 이쁘게 먹어요. 막 개걸스럽게 온 게 아니라 조곤조곤 얼굴처럼 조곤조곤 길게 많이. 맞아요. 오래 씹네. 오래 씹는 거네. 맞아요. 딱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아, 여기 저도 극과예요. 네. 옆에 네. 조용조용 많이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차분하게까지 네. 남기는 거 네. 꾸준히 네. 배식가와 배배우 두 분 모시고 계십니다.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네요. 네. 네. 그래도 영화 이야기 제대로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이제 전에. 시간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제대로 홍보하세요. 네. 아... 지금 이제 한참 열심히 개봉해서 관객분들 열심히 보러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또 베테랑 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큰 영광된 자리인데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네, 얼른 자식들한테 티켓 끊어달라고 하세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러셔야 되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꼭 보러 오십시오. 아니, 우리 예, 예. 자녀들이 더 좋아할 거리요. 같이 맞아요. 네. 베테랑 예. 보러 가겠다고 하면. 네. 정혜인 씨도. 네. 그 일단 이 아침마당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이게 꿈만 같고 영광이고 또 극장에서 보시면 극장에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정혜인 배우의 눈빛만 봤어요. 눈빛으로 모든 말을 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또 영화 보는 내내 황정민 배우의 코트만 봤어요. 코트가 내가 입으면 딱 맞겠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네. 보셨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황정민이라는 책의 다음 챕터는 어떻게 펼쳐질 것 같으세요? 아, 진짜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백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기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백지가 차근차근 그 다음 역할을 맡았을 때 잘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네. 오, 멋있다. 진짜 배울 거 너무 많은 대배우시다. 네. 우리 정혜인 배우라는 책은 지금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네, 저는 뭐 그냥 제가 나이 먹어감에 있어서 그거를 그 나이대로 잘 보일 수 있는 작품들을 그때그때 대중분들에게 선보이고 싶고요. 그 시절에 맞는. 네네. 그리고 그게 또 저한테도 역사이고 기록이니까 잘 한 페이지를 또 네.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아유, 저렇게 그래요. 말하면 다음 작품이 또 기다려야 되잖아. 지금 위에서 제작진 PD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일단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예. 초등학교 때 짝이랑 결혼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 완전히 이게 주인공의 네, 친구로서의 그래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의 그 오묘함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시네요. 네. 어쨌든 오늘 두 분 때문에 저희 예.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맞아요. 이 꿈 이제 깨야 되나요? 네, 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도 같았으리라 예.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오는 작품에서 오히려 두 분을 더 친근감 있게 또 마치 옆집 형처럼 또 막내 아들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만간에 또 베테랑 3 나오면 또 나오실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네. 네, 얼마든지요. 네. 네. 이런 말씀. 베테랑 3 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네. 네. 두 분의 영화와 두 분의 인생을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